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3일 앞두고 남장사 도량에 이렇게 뜻을 함께하고 모여서 부처님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이 대법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그 이창훈 그 총영사님과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성인이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는 분명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교에서는 하늘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낼 때는 그 역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주 삼라만상 특히 산천초목을 봐도 그 식물 하나만 봐도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녀에 따라서 사람의 삶에 이익과 복됨을 주느냐, 이 바람이 과하면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께서도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다섯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승경전의 대표 경전인 이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 불지지견 시우불성이라 계시오입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체 중생들에게는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의 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깨닫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소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럼 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을 많은 중생들에게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절에 가면 발각 같은 그 바퀴에 이게 뾰족뾰족한 거 아니겠죠? 그걸 보기에는 법륜의 바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진리의 그 표상입니다. 그게 어떤 심볼 마크 같은 거죠. 그 진리의 마크를 갖다 그 심벌 마크인데 이 법륜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깨 부술 수가 없습니다. 파사현정이에요. 이 법륜은 파를 삿된 것을 파하고 올바르고 진실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중생들에게 영원히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이치를 일깨워 주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말씀 가르침을 법륜이라 그럽니다. 법을 설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여러분들은 윗대서부터 시조 할아버지부터 중시조, 고조부, 중조부, 뭐 조부 아버지를 거쳐서 내가 있고 내 밑으로 자식이 있고 손자, 증손자, 뭐 고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식물도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다는 거죠.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창조주가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법이 서로 연기해서 상의상좌의 관계로 인한 연기법으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지탱하고 발전하고 생멸 변화한다. 또 과학에서는 이제 만유 인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또 내놨던 거죠. 그렇듯이 이 부모님께서 몸을 빌려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처님의 체계로 이끌어드리고 진리의 세계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이 내빈 중에서는 다르지만은 아마도 종교를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불교인도 계시고 또 한국인이니까 한국절에 초파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법회로 한다 하니 늘 정서에 젖어서 한번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주위에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저기 교도소 교화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비행 청소년 상담 활동도 해보면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범죄율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대대조회사입니다만은 불교를 믿는 사람과 불교를 안 믿는 사람과 또 범죄율이 또 높다는 거. 이 통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범죄에 관한 것도 이제 늘 조사를 하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스님들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어떤 그 교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교화를 해요. 교도소에서 이제 실수로 들어갔던 뭐 고의적으로 했던 이 개봉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해보면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종교를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부부지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한 거 아닙니까? 뭐 단순하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가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봤고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혼도 안 해봤지만 우리 총영사님 그때 결혼하실 때 사랑만 가지고 했습니까? 연륜이 차면서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여인을 어떤 남성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면 이제 이상형이라고 있겠죠.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우선 먼저 사랑 이전에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믿음 전제하에 그 다음에 뭐 나하고 이상이 맞다거나 뭐 대화가 된다거나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사랑이 싹 터서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려도 머리를 깎아가지고 가두어 나로 담을 넘어가서 만나가지고 저지를 치워가지고 결국은 살면서 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붙들고 곡차 한 잔 받아주면서 언제는 뭐 죽고 못 산다 할 때는 언제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이 왜? 불교인들은 그렇게 나서 사회 개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 분들도 사회 개몽을 해야 돼, 그렇게 자꾸. 그래야 이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부부지간에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부모, 자식지간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신뢰가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면 화합이 안 돼요. 그 불교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우주 진리, 진리가 도대체 뭐냐? 법이니 도대체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법을 알았으면 왜 그런가가 분석이 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육항원칙에 의해서 이게 분석을 하듯이 불교의 이 접근 방법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알고 알았으면 원인 분석을 해서 답을 내리는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깨쳐서 그렇지 않으면 뭐 마음을 잘 변화를 일으켜서 아침에 없던 마음이 정심에 일어나고 정심에 있던 마음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없어진다. 조금 전만 해도 미워할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다툼으로서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그 일로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괘씸하단 말이야. 이거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든지 뭐 해달래서 지가 이용해 먹으려 해놓고는 상대방이 예를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 언제 해달랬냐 네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지 않냐 나를 네 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한다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이제 얽히면서 이제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뭘로 했냐?
선, 명상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고요하고 고요하고 아주 깊은 그 원초적 근본 진리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어떠한 원리로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돼서 정신세계에서 흘러서 나오게 되고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당에 가서도 걸떠니 일념으로 기도를 주 기도문을 외우면요 마음이 모여요. 정신 통일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여학생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 여학생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다 저 그쪽 안 꼬셔 넘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총영란 사님도 만나고 한인회 회장님도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주 기도문을 주는데 그거를 외우라 이거야. 그랬다가 또 자꾸 읽고 쓰고 외우고 그 주 기도문을 계속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다 보면 어느새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끌어져요. 무념무생. 그때 이제 절에를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아 절에 가서 또 선을 하면 또 그 경계 또 열려요. 아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 대해서 대답을 흔쾌한 대답을 못해. 근데 스님들이 그게 바로 모든 생각이 끊어지면서 무념, 생각념자, 생각이 없어진다. 무상, 상을 떠나는 경계가 된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고 고요하고 맑고 맑아지면 그 다음에 밝아진다. 그럼 고요하고 고요하고 맑고 맑음의 그 경계가 어느 정도냐? 옆에서 수류탄이 터져도 부동해야 돼요.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본문을 들으면서 저 애기들이 떠드는 거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 본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다 담겨 있으면 저 애기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죠? 거기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분산이 됐단 얘기예요. 귀로는 스님 본문을 들으면서 또 한쪽 마음과 귀는 저 애기가 아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 참 좀 어쩌저저 아 참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본문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 애기한테 문제 있는 게 나한테 문제 있는 게 내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비관하고 남을 탓할 게 아니라 가만히 냉정히 생각해봐. 누가 대한민국 태어나랬어요? 호주에 태어나지? 아, 누가 호주에 태어나랬나? 미국이나 러시아 태어나지? 아니, 한국에 태어나라, 러시아에 태어나라, 미국에 태어나라, 이거 호주에 태어나라가 태어나라 해서 태어났으면 아마 잡으려고 댐비될 거야, 아마. 그럴까, 안 그럴까?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은 또 탓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만큼 많은 부모 중에서 왜 하필 그런 부모를 의지해서 세상에 나와서 도 좋은 부모가 얼마든지 많잖아. 아, 내 같으면 우리, 나 강원도 평창 좋은 놈인데, 지금 와보니까, 아, 이 우리 총영사님을 아버지로 했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야. 따라오면 호주 와가지고 영어도 잘할 거고. 이 평창 좋은 놈이라니까 영어도 못하고. 그때 가서 이쯤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순간에, 그래서 불교는 그다음에 이 순간, 마음 어떻게 접을 거냐,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가 믿음과 암과 실천 수행이 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에서, 명상에서. 그럼 그걸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느끼냐. 몸이 반응하는 게, 이 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반응하면서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 관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 몸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몸에 있던 병이 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몰입이 되고 땀이 쫙 나도록 열이 어느 정도 1.5도 내지 1도 이상 36.5도에서 딱 올라가면 자가치유가 돼요. 자가치유가.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그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우주 진리 이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법을 터득을 해라. 하나 되는 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지고 나는 봄이 좋다, 가을이 싫다, 겨울이 좋고 여름이 싫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와 내 몸의 이치를 딱 터득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할 수가 있고 사계절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럼 소나무만 좋아하는데 여기에 잣나무가 있어서 난 싫다. 그럼 잣나무와 소나무의 장단점을 딱 분석을 해서 소나무에서 피토치온이 더 많이 나오느냐 잣나무에서 더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분석하면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우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80억 지구촌 인구와 어디 가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을 하면 대자 대비 행이 되는 거고 실천 안 하면 그냥 혼자만의 어떤 그 삶의 형태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보살의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를 가지고 보살님이라 그러고 남성 불자를 가지고 거사님이라 그래요. 처사님이라 그러고. 근데 이런 분들은 오계를 받아야 돼. 어느 종교든지 이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제가 불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계를 한다기 오계를 받아야 돼. 오계. 그 오계를 받음으로써 보살님이라는 호칭과 처사 거사라는 호칭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살은 부처님 바로 밑에 단계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 단계에 들어가 보면 53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0가지 믿음과 10가지 몸부림과 10가지 회향과 10가지 경계와 10가지 지위, 위치, 이 자리. 그 다음에 거기에 등각, 묘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53번째가 부처님의 경계인데 믿음도 10가지, 몸부림도 10가지, 각 10가지 있어서 이제 5가지니까 50개잖아요. 등각, 묘각의 경계. 그가 바로 이게 보살행을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만 해도 생사를 뛰어넘어 있는 자리고 알아. 나의 과거와 미래, 남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경계가 열려 있어요 이미. 이때는 수행을 안 하고 본인을 위해서만 해도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계에서 중생을 제도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갖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바로 밑에 단계인데 보살의 행을 닦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건 뭐냐. 위로는 그 이상 없는 깨달음을 끝까지 완벽한 깨달음 부처님이 될 때까지 깨닫는 수행을 추구하는 자리. 그래서 상구보리 위상자 구할구자 깨달음을 구하 그 이상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리를 상구보리라고 하화중생 아래하자 화할화자 아래 저 밑바닥 무간지옥 중생까지 축생은 뭐 물론이지만은 무한지옥 중생까지도 다 부처의 경계를 끌어올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걸 갖다가 보살 행이라 그래요. 이러한 행이 없는 사람을 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다섯 가지, 이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 미래에 부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부처님이 오시고 나면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몇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출가하실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내가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하다가 내가 열반에 들고 난 후에는 몇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을 하셔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상월 이분께서 대조사님께서 군사 참관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법문을 이 직접적으로 내가 간다 이 말씀 안 하시고 마음법이 비었으니 이 나도 장차 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시작하시면서 후계자를 거기서 증명을 해요. 그 후계자를 증명하는 게 이제 이대 종정 대자 충자 대종사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데
지혜가 열리고 공부가 된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무지한 사람은 뭔 말씀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봄에 겨울에 그리시고 봄 음력 4월 달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렇듯이 깨달으신 분은 반드시 후임자가 미래에 내 후의 미래에 어떠어떠한 이름을 가진 깨달은 부처님이 나와서 종생을 제도할 거다 라고 하고 예언을 하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법률을 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보살 마음을 내게 해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예언해 놓고 가신다. 이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인간과 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달탈 태자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느낀 거죠. 아,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아,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음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늙음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또 헤어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구하고자 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서 괴롭고 슬프고 이건 뭘까? 결국은 출가해서 수행을 한 결과 6년 고 끝에 부처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부처가 됐고 불교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발심을 해서 부처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름 숙자를 남기고 와야 되지 않냐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중눈을까지만 참선을 하시면 연불수행을 하시면 분명히 부처님까지는 못 가도 죽는 날 좋은 날 좋은 시에 딱 내가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죽으면 저 멀리 갈 거지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강을 건너고 산을 안 건너요 대부분. 근데 워낙 많이 닦아 놓으면 이제 부자집이 이제 저 경상도 전라도에 만석군이 있다. 그럼 그 집을 내가 딱 정해가지고 죽으면서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버려 영혼이.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몸이 잉태가 되면 이 열 달 동안 사람 형체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지어도 바로 죽자마자 바로 축생으로 가든가 축생으로 바로 들어가든가 바로 지옥으로 바로 가든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과거를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열심히 정진하시면 아마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서 내가 택해 가져갈 수 있어요. 골라서. 이 집이 갔다 저 집이 갔다 야, 이 집 똑같은 비슷한 집이라 이 집보다는 이 집이 좋겠다 이 집 아버지보다는 이 집 아버지가 낫겠다 이 집 어머니보다는 이 집 어머니가 덕스럽고 지혜롭다 오호 웃을 거니까 죽어봐 진짜야 아, 죽을 때 돼가지고 괜히 절들지 말고 지금 믿어 그냥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 구원이 있으리라 그 말 못 들었어? 그 참 그러니까 믿고 닦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래 똑같이 비슷하면 내 공덕이 조금 부족해도 비슷하면 야 이왕이면 요 집 대문을 여기 들어간다면 들어가 어디 들어가냐 영혼이 그 집 이제 관연한 결혼을 바로 한 그 자녀가 있다거나 또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려고 안 낳으려 해도 그냥 들어가면 놔줘요. 그런 역할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셔서 먹고 자고 자식 키우고 일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 그럼 다른 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고 깨쳐라 이게. 믿고 깨쳐라. 깨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라. 물질적 이익도 좋지만요. 정신적 이익이 더 커요. 그 불교에서는 보시가 물질적으로 보시는 제일 약한 보시야. 제일 큰 보시가 법보시라고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설해주고 경전을 선물하는 게 부처님을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보시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이 이게 두 번째 큰 보시예요.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 맛이다라는 쪽으로 바꿔주면 그거요. 밥 한 그릇 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상대방 마음을 변화를 일으켜서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행복하다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 들어가게끔 바꿔주려면 엄청난 공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쌀을 열 가마 주고 말으면 훨씬 편해. 쌀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람 마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모레 3일 후에 부처님 오신 날인데 맨날 등 키고 뭐 서가모니 불 몇 마디 부리고 비빔밥 먹고 헤어질 거예요 또? 각오를 좀 단단히 해서 야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하다. 적어도 죽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으로 오려면 저 지론은 그래요. 사람으로 왔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지금보다 최소한 3배는 좋게 태어나야 된다. 3배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조사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60이 넘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어나 하는 걸 꼭 한 가지 해라. 그동안에는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 돈 이것 때문에 축원하고 기도를 했으면 60이 넘은 사람은 지금부터 그 축원 끝에 자기를 위해서 축원해라 하신 게 뭐냐. 나는 죽어서 좋은 가문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태어나기가 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축원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6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 하면 그 원대로 축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은 하셔야 되겠네. 연세가 많으셔서 오늘 저녁부터.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 딱 뚜렷하면요 반드시 목표들이 돼요. 근데 목표가 어정쩡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자신감을 딱 가지고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배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하고 이거 될까? 에이 그러면 내가 하겠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불교 수행과 마음가짐은 장구출격이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기백으로 수행에 임해라 그래. 그런 기백으로 수행에 임하면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데 아 이거 되겠나? 아 저 병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야 이거 이길까? 이겨야 되는데 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싸우나 마나 이거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올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삶을 새롭게 다지고 그다음 그 삶을 새롭게 다진 그 바탕 위에 자식들도 지혜와 덕으로 키우세요. 내가 낳아서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 재산이에요. 걔네들은. 여기는 어린애들은 전부 다 나라 거지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임시 그 아버지 몸을 빌려서 어머니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남았고 걔네들은 어느 정도 활동할 때까지 키워지는 의무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 재산을 내가 위탁 관리해서 잘 키우는 의미를 부여받았다라고 해서 키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본이 바탕이 지혜와 덕으로 가르쳐야 돼. 내 기준으로 자식을 키우려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 요 끼가 어느 쪽으로 발달됐냐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때 안 키워본 나보다도 모르냐 그래. 응? 이 녀석이 기질이 활달한가 차분한가 또 무슨 놀이 노래할 때 보면 약간 무슨 놀이를 즐겨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런 쪽으로 약간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끌어주면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엄청 발달해요. 근데 자기 부모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이 40년 전에 온 나하고 지금 온 애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지.
근데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건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는 법조를 들으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픈데 검판사 데려 이름 공부를 시키고 몰아붙이면 그 어떻게 되겠어? 그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지. 그 지금 한국 어린이들은 청소년이 당뇨 고혈압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과연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왔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배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또 형편에 맞게끔 이웃을 위해서 물을 한 그릇 진정성 있는 물을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있으니 떠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또 진정성이 있는 물을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보시란 말이에요. 길 안내를 해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길 안내를 하는 거하고요 건성으로 꽃장 가시오 하는 거하고 달라요. 누가 뭐 꽃장 갔지 몰라서 물어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정성이고 공덕이란 말이에요. 빅토리아 주 내에 내지는 우리 멜번 지역에는 한국인끼리 서로 화합하고 또 여기 와 살으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란 말이에요. 그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자식을 내가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재산을 잘 관리해서 훌륭한 그 제목으로 커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보살 행위야. 그게 엄밀히 따지면 내 자식에게 정을 베풀고 내 자식에게 하듯이 이웃의 일체 중생에게 보살 행을 하시면 딱 간단한 거예요. 그래 아시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 절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힐링도 좀 하시고 차도 좀 마시고 맛있는 물도 한 잔 또 음료도 맞고 이 마시면서 이제 담소하고 한인 사회가 어떻게 하면 화합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건가 이왕이면 85억 인구 중에서 한국인이 중심이 된 이 세상이 기운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상원농가 대조사님께서 앞으로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다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그게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누가 믿겠어?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한 해 한 해가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젊은 분들 내가 말이 과장된지 다가올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고 이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대조사님 계실 때는 그 60년대 말 70년도에 세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회의를 할 때 그때가 국운이 절정에 달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할하는 데 따라서 세계가 움직인다.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냐? 에이펙 정상회담하면서 회원국 외에 초청 국가가 또 많았어요. 그때네요. 서울에서 할 때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핵 협정 그 지도자들이 또 와서 했었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부산에선 어딘가 또 에이펙 국제회의가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유치하느냐 이제 부산에서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점이 바로 우리나라 국군이 최고로 승승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이럽시다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럽시다 하면 저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냐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소뚜껑 우리 한국 아시죠? 소뚜껑 손잡이 있어 없어? 소뚜껑을 다 들고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잖아.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 소뚜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 젊은 사람들은 요걸 기억했다가 안 되면은 나한테 따지러 와. 내가 물어낼 테니까. 거짓말 했다가 따지러 내가 뺨을 때는 맞아줄 테니까. 그게 언제냐? 10년 전후로 나는 된다고 확신을 해요. 그 대한민국 통일도 10년 좌우지간에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멜번에서라도 구군융창을 기원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기 우리는 여기 사는 여기 국가잖아요. 사회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이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 한인 사회에 그 총영사님을 중심으로 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해서 열심히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 두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